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네, 오늘은 푸짐한 김치찌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비주얼 한번 보시죠. 돼지고기를 듬뿍 올렸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온 파김치와 멸치 볶음입니다. 잡곡밥. 새우젓을 넣었더니 아주 그 깊은 맛이 나는군요. 새우젓이 참 대단해. 누구나 김치찌개 좋아하시죠? 근데 새우젓을 넣으세요. 새우젓.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서울시 전통시장 홍보대사입니다. 이거 집에서 해먹으려면 돈더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 반찬, 멸치나 쪽파 이런 거, 파무침 이런 거다 먹는 게 나아요. 전통시장도 네? 도움이 되고. 우리 부모님이 경동시장에서 건어물 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향수가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시장의 아들이옵니다. 시장이 낳은 슈퍼스타. 시장에 왜 국밥 맛있잖아요. 막걸리 한잔 걸치면. 우리 아버지는 그게 낙이었어. 장사하시다가 출출하시면 근처 국밥집에서 막걸리 한잔 곁들여서 드시던, 네? 아버지의 그 의연한 풍모라니.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 아버지가 즐겨 쓰는 말을 쓰게 돼요. 에? 야, 완전 무장해라. 하,
항상 아버지는 그랬어. 허술하게 사는 걸 용납치 않으셨어. 완전 무장해야 된다는 거지. 아, 근데 생각보다 좀 똑똑한 놈 만나면 그래. 아주 맹물은 아니다. 아주 맹물은 아니야. 그러다가 싸가지 없는 놈들 보면 경우가 아니야, 저놈들. 경우 따져. 충청도에선 경우가 없다는 게 제일 큰 욕이야. 김치찌개는 정말 신의 한 수야.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딱 맞아. 응? 누구나 집에 김치 있잖아. 신김치. 거기다 돼지고기 사다가 고춧가루, 새우젓, 응? 양파, 대파, 마늘즙, 땡, 약간의 미원. 나 미원 꼭 넣는다. 미원 넣으면 맛이 달라져. 그 대신 조금만 넣어. 솔직하잖아. 솔직한 먹방이란 얘기죠. 미원 보고 있나? 응? 나는 뭐든지 선홍보, 후 모델. 모델을 노리는 거 있으면 먼저 무지하게 홍보 때립니다. 지들이 양심이 있으면 쓰는 거야. 아니면 말고. 실시간 엊그제하고 어제 이틀 해봤는데 체질에 맞아. 너무 재밌어. 그래서 흑수돌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명대사도 내가 지금 노트에다가 준비해 놨어. 나중에 그대로 재현해 줄 거야. 자기 연기를 재현하는 배우 봤어? 그만큼 팬 서비스가 투철하다는 얘기죠. 양파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매우면서도 달고 피를 맑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 매워. 뭐.
먹방하다가 책 공부하는 놈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거야. 이 먹방은 그래서 독특하단 얘기죠. 오늘의 음식 한 줄평. 김치찌개에 꼭 새우젓 넣어두세요. 야, 돼지고기 맛에 잡내를 잡아주고 김치찌개에 깊은 풍미를 더합니다. 네. 오다 파김치. 네? 혈관청소부. 양파. 어우, 매. 그 다음에 멸치볶음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김치찌개 파이팅. 감사합니다. 실시간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아주 맛들였어. 사무하우 대준왕자. 맨날 찾아, 맨날.